박경진 전준영의 플레이리스트 2탄. 저는 화이트 클럽 스토리, 구성, 뭐 배우들 연기력 다 진짜 탄탄한 영화고, 숨겨진 그 키포인트가 진짜 많아요. 트랜스포팅. 음악도 이제 다 좋고요. 가장 명장점은 명장면은 명장도 거기서 이제 배우가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엄청 달려요. 자동차가 나와서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짚고 이렇게 와 웃으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,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죠. 명장면.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은 뭐 옷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스트리밍 해주는 넷플릭스 영화관은 외웠어. 로맨스는 꼭 보고, 절대 안 보는 거 공포 영화나 잔인한 거. 세계 최고의 겁쟁이 박경진 씨 모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저는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집을 짓잖아요. 맞아. 그 둘이 잘 됐나? 시실리 2km라는 영화를 1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. 정말 그냥 동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토이스토리. 아 토이스토리 재밌겠다. 아 위플래시 보면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. 맞아.